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표밭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동훈을 편의점에서 봤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을 게시한 A씨는 수서 유세가 끝나고 배고파서 배회하다가 한 위원장을 봤다며 긴 시간 지원 유세하고 드시는 게 컵라면과 제로콜라였다고 전했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자로 보이는 A씨는 힘든 스케줄을 끝내고 드시는 게 김치사발면이라니. 보좌관님께 여쭤보니까 요즘 하루 종일 그렇게 드신다더라며 오늘 점심도 달리는 차 안에서 김밥을 드셨다고 하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다 드시고는 본인이 들고 가서 국물을 따로 버리고 분리수거하는 걸 본 뒤 이분 뭐지 싶더라고 덧붙였는데요. 한 위원장은 앉았던 자리를 정리하고 일행과 함께 편의점을 나섰다는 전언입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구두 밑창이 떨어진 사진을 공개한 바 있죠. 이날 민주당 대표 비서실은 오늘 이 대표가 이 일정이 실화냐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만큼 서울 전역을 뛰고 또 뛰었다라며 구두고 맡기지 않고 달리겠다.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함께 뛰어달라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어 누군가의 신발에는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이 담겨있다고 한다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떨어져 버린 구두구. 이번 선거에 임하는 이재명 대표의 절박함이 오롯이 녹아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연달아 공개된 한 위원장과 이 대표의 사진에 네티즌들 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둔 쇼. 다들 그렇게 먹고 산다. 4년에 한 번 있는 일인데 목숨 걸고 해야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일부 네티즌들은 이런 거라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재명도 싫고 한동훈도 싫다는 20대 무당층이 선거 막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대표적인 스윙부터 부동층으로 꼽히는 20대 무당층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